대한 참석해 주신 것을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역시 다섯 해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기 부진이 계속되었었고요. 게임 관련 각종 규제도 크게 부각되면서 경영 환경은 어마어마한 해보다 더 열악했던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597억 원, 영업이익 2,056억 원의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니지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기프트가 선전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시된 지 만으로 이제 15년이 넘었죠. 리니지는 2013년도에 전년 대비 40%나 성장하는 2,879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생산해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15년을 점검하고 향후 1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채롭고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드워2는 2013년에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1,24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와 같은 호실적을 성공으로 부분 유료한 모델이 정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쪽에서 성공적인 안착으로 인해 금년으로 예정된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NC소프트는 더 큰 북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블레이덴소울과 길드워트 그리고 와일드스타라는 세계 대형 MMO 모델 일본, 중국, 북미, 유럽에 연이어 출시하는 유례없는 고전을 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또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혁신을 진행해 보이겠습니다. 또한 PC 플랫폼을 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큰 도전을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모바일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MMO를 뒤를 잇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개발을 위한 노력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희 임직원 여러분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게임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창출하여 또 하나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가치가 되어줄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